변비가 너무 흔하고 자연스러운 거라서 이게 뭐 얼마나 안 좋을까, 뭐 이게 나쁜 일일까 싶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변비가 왜 위험한지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장으로 내려갔을 때는 찌꺼기가 발효되고 부패가 되면서 가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대변으로 배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장 속에 가지고 있으면 혈관을 통해서 독소와 유해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게 돼서 혈관의 염증도 일으키고 장폐색, 장 압박으로 장 점막 괴사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복막염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변비로 사람이 죽는다고요? 이야. 아니,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세요? 이야.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예.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영국에서 10대 소녀가 만성 변비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소녀는 무려 8주 동안이나 대변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변을 보지 못해서 장폐색이 왔고요. 결국 그 장에 팽창이 와서 장기를 2차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요. 네. 로큰롤의 황제 예.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죠? 아, 예. 저는 찐팬이에요. 저는 저기 영상 사이트에서 그분 영상 다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 변비 얘기하는 거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주치의였던 조지 티코폴로스 박사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심장마비가 아니라 변비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원인은 사망 직전까지 변비로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망 후에 부검을 한 결과 대장의 지름이 일반인보다 두 배나 확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변비를 부끄럽게 여긴 엘비스 프레슬리는 치료를 거부했고요. 그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변비로 죽음에 이르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질병이 유발돼서요. 사망할 수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